자, 그 다음에 지장 간의 통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장 간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지장 간 이야기했는데, 자, 지장 간은 이게 땅지자죠. 땅지자. 땅에다가, 이게 장자가 감출장자예요. 감춘다. 간은 천간이죠. 그러니까, 천간을 땅 속에다 감춘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천간이 이렇게 있고, 지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밑에가, 지, 장, 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것만 놓고 보죠. 천간과 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속에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격국정할 때 원령이 없다. 원령에 바로 투출된 게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원령 속에 있는 지장간 중에 투출되는가 이걸 봤었죠. 그게 뭐냐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기운이 다시 하늘로 뭐 된다? 투출된다 그랬죠. 투출 또는 뭐라다? 투간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투출, 투간은 뭐예요? 땅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통근은 위에서 아래다 뿌리를 내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밑에서 위로 투간이 됐다 또는 투출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격국으로도 정한다고 했고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일간이 이 지지에는 뿌리가 없어도 밑에 지장간 속에다가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인성이 있거나 뭐다? 비겁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얘가 갑목이 있으면 얘가 뭐 수가 있거나 임수계수가 있거나 저기 갑목이나 을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뿌리가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지장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장간 통근을 여기서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지장간을 배웠지만 지장간 통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신강 신약을 할때 통근을 했냐 그 이야기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근 뿌리가 지장간 속에 내리고 있느냐 또는 지장간 속에 있는 천간이 하늘로 투출되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투출이 논하지 않을 때이 지장간은 여기에 하늘로 투출되었느냐 결국 뭐냐면 통근을 했느냐 이 말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통근을 했냐고 하는 것은 천간이 지장간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유력하다 안 유력하다? 유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 바로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더라도 지장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역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로 본다. 통근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장간에는 이렇게 천간 있고 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장간에는 뭐가 있어요? 역이라는 게 있죠. 역이는 뭐죠? 전달에서 넘어온 기운, 그렇죠? 전달에서 나물려자잖아요. 나물려 기운 기자. 전달에서 넘어온 남아있는 기운, 그 다음에 중기가 있죠. 중기, 이제 그날 가운 그 계절의 본래 가운데 있는 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기. 정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또는 본기라고 하죠. 본기. 그 계절에 해당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가 목이면 여기 본기도, 정기도 반드시 목이어야 되겠죠. 본래 기운이니까요. 그 다음에 화면 화, 수면 수, 토면 토. 금이면 금 이런 식으로 전기는 반드시 이렇게 그 기운을 같은 오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별로 취급을 안 하죠. 전달에서 넘어온 기운이니까 중기는 이제 가운데 짧은 기간이죠. 뭐 어떤 게 3일도 있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는 가장 그 보통 18일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천간에서 투출됐을 때 전기가 투출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암합이라는 것도 앞에서 했었죠. 암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지장간, 이렇게 이게 천간 지지가 있을 때 지장간 속에 끼리 몰래 합을 하는 거죠. 이거, 암합. 그래서 암합은 뭐예요? 몰래 하는 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람을 피운다, 뭐 은밀하게 만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암합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땅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늘에 투출되냐 안 되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크게 문제는 없고 자 여기 중기 정기로 3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격을 정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격을 정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격을 정한다. 자, 일간이 이렇게 있고 월지가 이렇게 있는데 월지와 같은 오행이 여기 없어요. 투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속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투출됐어요, 이쪽으로. 그럼 이거보다 이걸로 격을 삼는다는 거죠. 중요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격을 정하는 데 있다. 지지가 없어서 지지의 오행이 나타나지 않아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장간의 오행이 천간에 터출되면 그것을 격국으로 삼는다.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땅속에 감추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즉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미토면 그냥 토르만 보잖아요, 지장간에.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을목도 있고 정화도 있잖아요. 미토니까 기토니까 같은 토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데, 정화와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하게 되면 미토만 봤을 때와 다르게 뭔가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정할 때 사주의 강약을 구분할 때도 필요하다. 지금 아까 통근 하는 거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유력하냐 무력하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근을 했다 그러면 유력하다. 그럼 뭐다? 유력하다는 것보다 신강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판단할 때 쓴다. 월별 지장간 절기는 여기 중기 정기로 날짜별로 조금씩 다르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르다. 지장간 앞에 걸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전월에서 이월된 기운이므로 중기나 정기와 같이 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왔던 게 뭐가 있죠? 인신사해에서 인무병갑, 신무임경, 사무경병, 해무갑임. 자, 여기가 전부 뭐가 있었어요? 무토가 있었죠. 이 무토는 격으로 쓰지 않는다. 이야기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전월달,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여자니까, 나머지 있는 기운, 남아있는 전월달에서 넘어온 이월된 그러한 기운이므로 중기나 정기와 같이 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장간은 애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이 표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오래전 기억이라서 제가 한 7, 8년 전에 공부할 때 이게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왜 공부를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은 뭐죠? 묘. 화는 뭐죠? 오. 그 다음에, 아, 이게 다안 나오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가장 기운이 센 거. 자, 목은 우리가 목은 자 왕지가 뭐였죠? 자오묘유였죠. 자오묘유, 자오묘유 그렇죠? 자오묘유. 토는 일단 뺄게. 화토동법에 의해서 화는 토는 같이 화하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가장 센게 자오묘유였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는 묘, 갑을이었죠. 10, 20. 화는 기토가 있기는 했어요. 오병, 기정. 그 다음에 금은 유경신, 10, 20이죠. 자, 수는 자임계, 10, 20이에요. 결국 뭐냐면, 왕지, 자, 오, 묘, 유. 에서, 오는 오병, 기정이 있으니까 이건 좀 열외로 할게요. 열외로 하는데, 어쨌든 자임계, 묘, 갑을, 유, 경신. 뭐 전부? 10, 20이에요. 오, 병, 기, 정. 요거는, 10, 똑같이 10이고, 기토가 9, 정화가 11.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0, 20. 왕지이기 때문에, 같은 오행끼리만 있어도 전부, 강하죠. 어쨌든, 가장 강한 걸 앞에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지는 자오묘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임계 10, 20, 묘갑을 10, 20, 경신 10, 20. 그 다음에 오병기정에서는 다 10, 그 다음에 20을 쪼개야 되겠죠. 을이 9, 정화가 11.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지. 생지가 뭐죠? 인신, 사, 해죠.
자, 이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터가 있다고 했어요. 자, 보면 인 모터 7일 신 모터 7일 사 7일 해 모터 7일. 자, 그러면 전부 7이래요. 모터는 그 다음에 인 무 병 갑 신 무 임 경 사 무 경 병 해무갑임. 자, 밑에는 뭐죠? 정기죠. 본래 기운이에요. 임목의 갑목, 신금의 경금, 사화의 병화, 해수의 임수. 다 본래의 기운이에요. 그럼 이게 기운이 세겠죠.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기, 요거는 중기, 요거는 정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임수는 해무갑이면서 임수는 16일이네요. 그 다음에 인무병갑에 이것도 16일이네요. 그 다음에 신무인경에도 이것도 16일이네요. 그 다음에 사무경병에도 16이에요. 그럼 이건 기억하시겠죠? 자, 7하고 16이에요. 아까 왕조에서는 10, 20이었고 기본 구조가 오하만 오병기정에서 10, 9, 11이었고 그럼 이걸 다 숫자를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겠죠? 왕지는 그렇고 생지에서는 각각 3개가 있는데 자, 무토 전부 무토는 7일씩 그 다음에 정기는 16일씩. 그러면 7에다 16일 더하면 23일이죠. 그러면 한달 빼면 7일이겠죠. 7일. 이렇게 되겠죠. 외우기 쉽겠죠. 7, 7, 16. 맞나요? 외우기 쉽네요. 생지도 7, 7, 16으로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전부 7, 7, 16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외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하지 않더라도 각 특성별로 왕지인 경우, 생지인 경우 이렇게 해서 지장간을 우리가 통으로 외워버리면 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지장간 논하는 건 지장간 시간이 아닌데 지장간에서 여기에 뿌리가 내린다는 거죠. 이게 뿌리가 투출됐다는 거예요. 예컨대 병신생으로 갈게요. 병신생. 자, 제가 병신일주니까 병신생으로 갈게요. 근데 여기에 화가 하나도 없어요. 화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화가. 그러면, 아니죠. 신은 화가 없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 사주 갖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즉석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자 볼게요. 병호, 을미, 병신, 경인. 제가 무관사주죠. 관이 수가 없죠. 수가 없잖아요. 무관 수가 관이니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아 지장간도 보세요라고 할수 있잖아요. 지장간도 자. 자, 지장간에 오병기정 수 없죠. 미정을기 수 없어요. 신무임경 있네. 임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무병감 수 없어요. 결국은 임수는 물론 칠살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위에 뿌린 대운에서 예컨대 나중에 이민대운이 온다. 이민대운이 왔다. 그럼 뭐예요? 이게 대운이에요, 대운. 대운에서 이민대운이 오면 이 지장간에는 임수가 하늘로 투출되겠죠. 이때 대운에서도 이 지장간에 아무도 없으면 지장간에조차도 수가 없으면 이민이 와도 임수가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통문이라고 했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장간 속에서 임수가 있는데 마침 대운에서 임수가 하늘에 떡 나타나면 뭐에게? 제가 61세부터 이민대운이거든요. 그리고 딱 나타나면 아, 이 지장간에는 임수가 여기에 투출됐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수에 관한 일이 작용이 생기겠구나. 관살에 관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관에 관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냐면 이게 감추어져 있던 지장간 속의 수 기운이 천간으로 투출되어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정리할까요? 자, 왕지에서 좌오, 묘, 유. 자, 이건 뭐다? 왕지다. 요거는 10,
20이다. 5화만 19, 21 이렇게 돼 있다. 5변 기정. 자, 나머지는 다 10, 20이다. 그 다음에 생지. 생지에서 인신, 사, 해. 다 외우죠, 이제, 세 개를. 그런데 요건 어떻게 된다? 7, 7, 16이다. 다 외울 수도 있겠죠, 이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묘지, 묘지. 자, 묘지를 보면, 묘지를 보면, 진, 술, 축, 미. 그렇죠. 진, 술, 축, 미. 자, 보면은, 진을, 개, 무. 그 다음에, 술, 신, 정, 무. 축, 개, 신, 기. 미정, 을, 기. 이거, 외워야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이것까지 통으로 지금 외워버리는 걸 알려드리는 거야. 자, 왕지, 생지해가지고 숫자까지 외웠잖아. 10, 20, 7, 7, 16. 그 다음에 묘지는 어떻게 되냐. 자, 보겠습니다. 묘지는 어떻게 됐나. 자, 진. 진, 을, 계, 무. 9, 3, 18. 9, 3, 18이에요. 9, 3, 18. 자, 여기가 을목이 9일 동안 지배를 하고, 계수가 3일 동안, 중기가 3일 동안 지배를 하고, 18일 동안은 뭐다? 이 본래의 토가 이렇게 지배를 한다. 그죠? 18일 동안. 정기죠? 정기. 또는 봉기. 자,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술은? 술, 신정무, 9, 3, 18 맞죠? 9, 3, 18. 그 다음에, 축은? 축계신기. 9, 3, 18. 그 다음에 미는 미정을기 9318. 그럼 이거 다 외워버리겠죠, 이제 여러분들. 그쵸? 이걸 다 이렇게 통째로 외워버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다 외울 뿐더러 이걸 통째로 외우면 돼요. 9318, 7716, 1020. 이 구조잖아요. 5변 기정만 19, 21이고. 이거 하나만 좀 틀리네요. 이거 그럼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그쵸? 마무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를 지장간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장간에 있는 이게 하늘로 투출됐느냐 안 됐느냐, 결국 뭐예요? 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통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지장간에 이게 하늘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병호, 을미, 병신, 경인, 이 사주에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병신, 이 병신주에서 신금 속에 임수가 천간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운에서 예컨대 이민대운이 온다. 제가 62세 때 이민대운이고 51세가 신축이니까요. 이때 온다고 하면 이때는 임수가 이게 힘을 받겠구나. 통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운에서 임수가 와도 힘이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임수에 관련된, 즉 수와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게 힘이 있구나, 유력하다.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걸 볼 때도 뭐다? 지장간 속에 감춰져 있는 그조차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그랬지만 이 명리학 공부하면서 지장간을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 지장간에 있는 이 숫자 이거를 외우는 건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장간을 한번 공부했고 지금 유력은 쉬우니까 이제 이거 보는 거는 쉬우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외워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형화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형화. 자, 외우면 되죠. 자, 우리가 제일 강한 게 뭐다? 왕지라고 했어요. 왕지. 왕지는 뭐죠? 좌오묘유. 간단해요. 자, 전부 같은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좌오묘예요. 자. 자임계, 묘갑을 맞죠? 묘갑을. 그쵸? 유경신. 자, 오병기정. 근데 여기서 기토만 하나, 요것만 예외, 요것만. 오병기정, 요것만.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11, 20이 됐어요.
전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는 10일 똑같아요. 여기는 정화, 기토 합쳐서 20이어야 되죠. 그런데 9개, 11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10, 20다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씻고, 그 다음에 생지. 생지에서는 인신사회죠. 인신사회. 인, 신, 사, 해. 그래서 처음에가 뭐죠? 전부 무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특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병가. 신무임경. 사무경병. 사무, 아, 뭐또 있네, 여기다. 사무경병. 그 다음에 해무가빔. 자, 봉기라고 그랬죠, 봉기. 그쵸? 봉기. 자, 무토는 무조건 봅시다. 9일이라고 했어, 9일. 아니요, 7일이었죠. 776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맞죠? 776. 무토는 7일이에요, 7. 그래서, 7716.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7716. 그래서 무칠이, 무칠이라고 해요. 무칠이, 무칠이, 무칠이. 그래서 생칠이, 무칠이는 무토는 전부 칠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고, 7, 7, 16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묘지죠. 묘지, 묘지는 진술, 축, 미. 이거는 우리가 9, 3, 18을 했어요. 그렇죠? 9, 3, 18. 그래서, 묘구. 90 되면은 묘지에 간다 생각하면 되죠. 90 되면은 묘지에 간다. 그래서, 진술, 아니죠. 진을 계무죠. 진을 계무. 진을 계무. 술, 신정무. 축계. 신기, 미정, 을기 이렇게 해서 각각 9, 3, 1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지는 전부, 인신사회는 전부 처음에 여기가 무토예요. 그래서 무칠이, 무칠이, 영혼이 땅에 무칠이, 비밀이 무칠이 이렇게 외우시면 776으로 외우시면 되고, 묘지는 구순까지 살았으면, 90세까지 살았으면 묘지에 갈수 있죠. 그래서 묘지 90. 그래서 진술충미는 전배 9, 3, 18 이렇게 하면 되겠죠. 938. 이 날짜면 숫자를 다 외워져 버렸죠.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0 넘으면 어디가 된다고요? 묘지. 그래서, 진술충미는 938로 시작하구나. 그 다음에, 무칠이는 뭐예요? 묘지에 가면 무칠이. 이렇게 억지로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이걸 다 숫자까지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근 이야기하다 갑자기 지장과 숫자를 외워버렸네. 저도 지금, 제 원래 그 병활주가 그래요. 병활주. 참고로 저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녹화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없,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제가 녹화를 두번 다시 안 찍거든요. 제가 방송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방송 인터뷰 할 때도 대본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쭉 하는데, 할 때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각본을 갖고, 이게 뭐라고 하죠? 각본이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면 더 어색해요. 그냥 되는 대로, 말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찍은다고 해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 번에 찍고 더 이상 두번 다시 찍지 않습니다. 내용이 부실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정 부실하면 다시 찍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각본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장간이 통근을 해서 우리가 신강, 신약을 판단할 때그 지장간이 힘이 있느냐 없냐, 지장간 속에 그것이 천간으로, 천간이 지장간에 뿌리를 두고 있냐, 또는 지장간에 있던 게 천간에 투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걸한 건데, 갑자기 지장간 공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장간에서 숫자까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이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아예 이번 기회에 이거를 외우고 가버리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한번 외우면서 이 숫자까지 전부 한 번씩 써보시면서 외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공부할 때이 숫자 암기도 편하게
덩달아서 애워져 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